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 1% 내외의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4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코스피 지수의 반등 흐름이 그렇게 시원하진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장 초반에 3150선까지 회복을 했다가 현재는 3140선 초반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 동반 매도를 하다가 외국인이 현재 매수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현재 구간 1.16%의 탄력 보이면서 962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 CBDC 모의 실험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강세입니다. 네이버가 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이번 주 내내 조정받았던 IT, 2차전지 주들 반등을 하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다시 8만원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철강주들의 하락세는 이번 주 내내 지속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좀 그동안 하락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좀 실망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역시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가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또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설치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선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고 코스피 쪽은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전일 미 증시부터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전일 미 증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와는 다르게 서프라이즈 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또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감소하면서 실업지표에서도 개선이 확인이 되었고요. 다만 소비자 물가지수 서프라이즈로 인해 1.7%를 상회하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6%대로 하락이 나오고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연준 의원들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좀 잠재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면서 인내심을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 회복에 따라 기업들의 실적도 좀 개선이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유가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서 정유 그리고 LPG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유가 약세로 인해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코로나19 재확산이 된다면 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나아질 수는 있겠으나 최근 미국에서 품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유 LPG 관련주들 또한 조정 시에는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좀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지가 나아지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3,12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950포인트 이탈 여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지 아닐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장세 속에서 실적 개선주와 경기 민감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는 의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3,120선, 코스닥은 950선 지지 여부를 잘 확인해 보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 전문가님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장사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생각하시는 게 어떤 이제 이슈가 있거나 뉴스가 나왔을 때 주식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뉴스나 이슈가 있을 때 시장이 움직인다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이유로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같은 상황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겪어보기 힘든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또 원자재가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석하면은 이제까지 시장이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고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것 그리고 원자재들의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회복된다는 시그널이거든요. 만약에 현구간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면 나스닥부터 뭐 전 세계 시장이 또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을 했다면은 아마도 뉴스가 이제부터 정말로 경기 세계 경기가 정상화 구간에 들어섰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미리 올라간 측면들이 있고 코로나 이전보다 과도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현상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차익 실현에 빌미를 주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뉴스 때문에 시장 이런 뉴스와 이런 이슈 때문에 시장이 빠지거나 올라가기보다는 수급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장을 반대로 이슈나 뉴스로 해석을 하는 시장이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제 오히려 이렇게 이슈가 많고 수급이 복잡할 때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차트 보시면은 어제도 급락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추세가 살아있느냐 이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느냐 단순하고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죠. 일단 우리는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61선 기준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이제 그 자리에서 밑에 꼬리가 나오면서 오늘은 양봉까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는 일단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 주식을 뭐 급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도망가거나 시장에서 이탈하거나 할 정도의 시장은 아니라는 반증이고 코스닥도 어제 말씀드렸던 121선 인근 구간에서 어제도 이제 깨지 않는 모습 보여줬고 오늘도 그 인근에서 양봉이 나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깨진다고 해서 급하게 뭐 정리해야 될 건 아니에요. 깨지고 바로 올라올 수도 있는 구간들이지만 제일 중요한 지지 라인들은 기술적으로 좀 지켜주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정리하거나 추세가 죽었거나 이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긍정적으로 한다 수가 있어요. 특히 장이 좀 어려우면은 나쁜 뉴스 보고 정말 장이 어려워지는구나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죠. 그랬으면은 던지고 나니 올라가고 또 올라가니까 앞으로도 시장이 또 경기가 개선될 거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생각하다만 이런 좋은 뉴스들 나왔을 때 덜컥덜컥 사면은 빠졌을 때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슈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가가 움직이는 걸 반대로 이슈로 설명한다고 생각을 할 수 왜냐면 매일 시황을 써야 되잖아요. 누구든 애널리스트들은 매일 시황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제 왜 빠졌을까를 반대로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판단하셔가지고 너무 이제 뉴스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라인들이 살아 있으면 저희 방송 보시면서 아직 지금은 급하게 대비할 때가 아니다. 만약에 여기서 중요한 라인들이 좀 깨지면은 주식을 다 던질 때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헤지 비중을 좀 높인다든지 현금 비중을 높인다든지 나름대로 또 그 하락장에 대비하는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럴 때는 아니고 추세를 단순하게 생각하자.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가는 게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앞서 좀 과열된 부분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사실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장인 만큼 오히려 너무 많은 뉴스나 분석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이 지수의 지지 라인을 확인하면서 좀 단순하게 접근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렸으니까요. 자, 오늘 드린 분석과 조언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도 얻으실 수 있고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온라인 세미나 예정되어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 장 끝나고 4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공부와 즐거운 이야기들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장이 변동성이 심하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매매하고 돌파해 나가는데 어려움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새로 진입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면은 이상한 이제 주식 방송도 많이 합니다. 게임하면서 롤도 하고 스타하면서 주식 이야기를 오히려 원래는 게임 방송이었는데 다들 주식을 하니까 주식 얘기를 곁다 이로 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너무 이제 잡기술들 눈에 보이는 매매들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남의 돈을 그렇게 쉽게 벌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기초부터 좀 다듬는 그런 습관들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매매 기법들보다는 잘 가르쳐주지 않는 게 기초들입니다. 기초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오늘 방송, 특히 이제 어제까지 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 많으신 종목들 있을 텐데, 오늘 장 끝나고 저희가 종목 진단 못했던 것들도 종목 진단도 해드리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분석부터 종목 상담까지 여유롭게 천천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일은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있는데요. 자,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5월 14일 게시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5가지 종목이 있네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드리는 여러 가지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 종목 중에서 3번 종목이고요. 글자 수가 총 6개입니다. 에로 시작하는 에 땡땡땡땡땡인데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에로 시작하는 6글자의 종목이고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는 4만 원대이고요. 자동화 설비 전문 업체로 디스플레이 기기 제조 장비 사업, 그리고 물류 시스템 사업,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 반도체 패키징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디스플레이 기기 제조 장비 사업 부문은 OLED, 그리고 LCD 제조에 소요되는 제반 장비를 제작 그리고 공급 중에 있고요. 물류 시스템,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 핵융합 설비 등의 특수 분야 자동화 시스템을 제작 공급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사업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부분에서 칩의 전기적 연결 그리고 물리적 기능과 형상을 완성하는 외주 가공 사업을 영위 중인데요. 최근 2월에는 OLED 투자 재개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잠시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로 오늘 5%대 상승이 보여지고 있고요.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A로 시작한 여섯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에 두 가지 똑같은 종목이 올라왔는데 일단 첫 번째 올라온 건 정답이 아닙니다. 반도체 장비주라는 설명을 일단 들어봤는데 이 종목 예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전문가님? 이 종목이 아니라 아마 뒤에 반도체가 붙어있는 종목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 나왔었어요. 그렇습니까? 저도 한번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여기서 1년 반 매일 종목을 추렸습니다. 한 번쯤은 쑥 지나간 종목들도 있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추천해드릴 때 전에 이제 했던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라 그럴까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에 제외를 하는 편이고 일단 이제 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차전지 사업 확대를 위해서 해외 법인도 설립을 해서 연결을 시키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패키징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2차전지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종목이고 사실 이 종목보다는 이 종목의 종속회사 를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실제로 그 종속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오늘 뭐 정답이 어렵다 혹은 네. 이제 뭐 사연을 보낼 게 없다라고 하시면은 구조대를 요청하시는 문자를 보내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조대를 요청하는 문자 정말 많이 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마음 같아서는 그 구조대를 요청한 이제 회사를 선정했으면 좋겠지만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 회사는 안 나오고 이 회사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나왔고 실제로 오늘 그 구조대를 요청했던 회사는 1.8%가 상승하고 있고 이 회사는 지금 거의 6%까지 상승하고 있거든요. 5.93% 좀 상승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답을 아실 것 같더라도 일단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저도 거의 항상 말씀드린 시가를 잡아오기 때문에 잡아오고 보내드리고 이제 이동하는 순간에 사실 못 보고 있거든요. 근데 봤는데 지금 6%쯤 올라와 있으니까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종가까지 보고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올라간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사볼까요?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정답을 풀어주시면 저희가 이 종목들, 좋은 종목들 미리 장 전에 보내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미리 어제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아침부터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었으니까 그분들은 이미 수익을 확보하면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들으시려고 방송을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많이들 정답도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장 초반부터 많이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오늘의 퀴즈로 나오게 돼서 미리 알고 계셨으면 충분히 이미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퀴즈 맞춰주셔서 미리 좀 알아가셨으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A로 시작한 여섯 가지 종목, 글자의 종목 힌트 조금 더 없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그 영어입니다. 네. 영어인데 영어를 한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영어 세 글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회사 같은 종속회사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반도체가 붙어 있는 종목이 있고 이제 앞에 있는 이제 그 뒤에 있는 앞에 A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펠링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앞에 한 글자는 이제 삼성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제 스펠링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스펠링 두 개는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이제 야구를 보거든요. 올해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나팬 아닙니까? 이제 주식하는 사람도 하나팬을 해야 됩니다. 인내심을 위해서? 그럼요. 멘탈 네. 강화에 기가 막힙니다. 네. 야구를 보는데 내 멘탈이 강화되고 주식이 느는 기분이 들죠. 올해는 그리고 거의 지금 꼴찌권이지만 괜찮습니다. 정말요? 원래 이제 개막하고 한 17연패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빈디빈하게 싸운 만큼은 되거든요. 그거 보고 정말 멘탈 좋아진 거죠. 꼴찌에도 뭐 허허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는데 야구에도 시즌이 끝나면은 항상 이제 이 제도 때문에 네. 많은 선수들이 이탈이 있습니다. 프리 에이전트라 그래가지고 끝나고 이제 구단과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소위 말하는 자유의 몸이 돼서 이제 다른 이제 구단하고 이제 비싸게 이제 비싼 몸값으로 가기도 하는데 그 프리 에이전트의 약자를 뒤에 네 글자에 넣으시면은 영어지만 그거를 한글로 써서 주면 네 글자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넣어주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알파벳 세 글자인데 한글로 적어서 여섯 글자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이 알파벳을 순서를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비슷비슷해요. 한글로 그렇죠. 쓰면 이거를 잘 기억을 해 주셔서 A로 시작하는 여섯 가지 글자의
종목이고 또 종속회사가 굉장히 또 유명한데 이 종속회사 이름은 이 회사 뒤에 이름이 반도체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퀴즈 풀어주시고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들어봤고요. 2차 힌트는 상담 중간에 다시 한번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4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금호석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금호석유 이번 달 초까지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다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좀 빠졌다고 생각을 해서 매수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지금 이제 최근 1분기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사실 최대 실적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뉴스들도 많이 나왔죠. 그 당시에 이제 뉴스들을 보면은 뭐 실적 앞에 장사 없단부터 해가지고 뭐 사상 최대 실적 막 이런 이제 뉴스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그 뉴스가 나왔을 때가 고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뭔가 긍정적인 이제 증권사에서나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나 뉴스들이 나오면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뉴스가 있어서 종목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종목이 갈 때 뉴스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금호석유 같은 경우 지금 사실은 못 살 가격은 아니에요. 못 살 가격 제일 좋은 가격은 한 21만 원 정도 가격대인데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시장 내려온 같이 내려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한다고 가정하신다면은 현 구간부터 조금씩 21만 원까지 분할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못 들어갈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손절가 그래도 20만 원대는 지켜주셔야 되겠죠. 20만 원대 깨지면은 전에 있던 저점 지켜도 자리까지 깨지기 때문에 요 자리를 손절가로 놓고 지금 접근해 보셔도 큰 무리는 없다. 그래도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고요. 손절가는 20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82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매수가 12,600원, 비중 25%입니다. 거래량도 없고 손절 매도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작년 말부터 계속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절을 고민해 보셔야 될까요? 손절을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화장품 관련 사업을 영위 중인 업체인데요.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의 한한령 여파도 있었고 코로나19 여파도 있으면서 좀 오랫동안 조정을 받아왔는데 사실 매수가가 12,700원이시면 많이 높으신 편은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관련해서 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라는 뉴스가 하나 딱 뜨면은 아마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지금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다만 이 종목이 재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이제 12,700원 그러니까 평당 부근이나 아니면은 수익권이 오시면은 좀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지지 라인을 좀 잡아드리면은 11,500원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좀 지지가 나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11,5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또 평당까지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11,500원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해주신 다음에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계속해서 지지가 나온 그리고 반등이 좀 나아준다라고 했을 때는 또 평당 부근 12,500원에서 12,700원 사이에서는 일부 비중을 축소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좀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보유를 해 보시고요. 하지만 좀 재무 구조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좀 잡아 주시고 지지가 나오게 되면 12,500원에서 12,700원 사이에서 좀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3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 매수가 29,600원, 비중 15%입니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오늘 현재가 22,750원이고 오늘 주가가 7% 이상 굉장히 또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뉴스가 하나 있네.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전년에 대비해가지고 전년 동기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81% 감소했다. 사실 이제 클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 관련된 테마로 이제 코로나 초기에 이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고 사실 봄철 되면은 원래는 이제 전통적으로 미세먼지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한 번씩 움직이는 이제 시즌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이제 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마스크 테마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이슈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거의 마스크를 매일 쓰죠. 매일 이제 한두 장씩 쓰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지금 안 좋게 나왔고 작년에 영업이 괜찮게 나왔을 때도 사실은 많이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대감들이 선반영돼 있었고 많이 올라왔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들이 보급되고 코로나에 대한 이제 수혜 종목들은 조금씩 힘입할 가능성도 높고 실적도 실적이라도 잘 나와야지 어떻게 보면은 뭐 소위 말하는 똔똔이가 될 텐데 실적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사탄분 지금 완전 깨고 내려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손절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너무 이제 손실이 크고 한 자리만 더 보겠다고 하시면은 전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그래도 한번 잡았던 자리가 한 1,000원 정도 자리니까 그 정도 구간 예전에 이제 한번 이제 3월 달에 급락했을 때 올라갈 때도 한 요 정도 구간에서는 그래도 한 번 정도 잡았던 구간이니까 21,000원대가 깨지지 않은 기술적 반등은 해줄 수 있거든요. 기술적 반등을 해서 올라와도 한 26,000원 정도 그 자리 되면 일단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가 21,000원, 목표가 26,000원 잡고 양쪽 자리 닿으면 정리하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000원이 지지가 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매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손절가 21,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6,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2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 매수가 76,500원, 비중 60%입니다. 물타다가 비중만 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선아 전문가님께서 매수가까지는 온다고 했는데 정말 올 수 있을까요?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효성중공업 좀 계속 하락을 해서 64,100원. 오늘 좀 이 200일선 부근에서 좀 지지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다만 이제 5256님께서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시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서 좀 버티시는 게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게 그때도 비중이 그렇게 적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60%시니까 좀 많이 힘드실 것 같기는 합니다. 64,000원인데 지금 64,000원 부근에서는 지지가 계속해서 나와주는 것이 좋고요. 시장이 좀 안 좋았던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 종목도 아무 이슈가 없으면 같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효성중공업도 분명히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64,000원 계속해서 지지 나와준지 1차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비중을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확대를 하시면 더 불안해지실 수 있으니까 비중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추매를 하지 않으시는 쪽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도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해서 뭐 저항도 있었고 지지도 나와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64,000원은 좀 중요한 가격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4,000원 지지 보시고 또 반등이 나오면은 76,500원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좀 길게 보신다면 수익권까지도 분명히 올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비중이 크셔서 그래요. 비중이 한 20%, 10%셨으면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셨을 건데 반등이 좀 나와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거는 아무래도 비중이 좀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뭐 조금씩 조정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 매수를 계속해서 하실 필요도 없고 지지 라인을 체크하신 이후에 반등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하고 수익권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설명 잘 들어보시고요. 하지만 지금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의 퀴즈 힌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로 시작한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아직 문자가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정답 힌트를 좀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절대 어려운 종목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구조대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던 그 종목과 많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의 앞에 있는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앞에가 이제 영어로 되어 있고 땡땡땡 반도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 땡땡땡을 영어로 되어 있는 그 땡땡땡을 한글로 풀면은 영어 세 글자를 이제 한글로 풀으시면 되고 각 영어 스펠링은 다 두 글자 한글로 풀면 두 글자씩 세 글자가 짜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일단 가장 이제 영어 세 글자니까 제일 앞에 있는 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하면 떠오르는 그 스펠링 뭔가 이제 스페셜한 스펠링 그 네. 한 글자로 넣으시면 되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붙여서 읽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이제 야구 선수들이 이제 시즌이 됐을 때 또는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 되면 이제 다 떠나죠. 그때 이제 프리 에이전트를 얘기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 두 글자를 붙여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연예인들도 이거를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뭘요? 이거를 요즘 이제 그 워낙에 이 팥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팥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팥을 저도 이제 심어봤습니다. 에이. 정말 쑥쑥쑥 자랍니다. 그거를 실제로 저도 요즘은 이제 그 위에를 떼 먹고 그다음에 밑에 부분을 이제 뿌리채로 담아 이제 좀 이제 심어 놓으면은 위에가 쑥쑥쑥 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라면 먹을 때마다 이제 동안 잘라서 먹으면 돼요. 네. 그래서 그 팔을 여러분들이 지칭하는 스펠링 뒤에 두 글자를 딱 넣어주시면 오늘의 종목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된다. 지금 여러분들 힌트 딱 듣고 웃으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확실히 이제 돌아간다. 파라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파가 파를 딱 여러분들이 영어를 스펠링을 뒤에 네 글자 넣으시면 되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파가 비싸가지고 파테크를 한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거를. 아니, 제가 어제 가봤더니 싸졌어요. 아, 다시 싸졌어요? 지난 주말에도 파 한 단 5,930원에서 5,980원 네. 정도 가격이었는데 지난주에 4,950원 정도 찍었다가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네. 저희가 가는 마트에서 2,98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지금 이제 파 가격 하향 곡선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파테크 하시는 분들에서도 과연 이제 가성비가 맞느냐 이런 이제 고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역시 그 당시 한참 6,000원대에 파를 이제 물타기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물타기 하신 가격보다 지금 파 가격도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 폭이 커지지 않았을까. 파테크도 손절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댕강댕강 잘라야죠. 잘 그냥 드셔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힌트를 또 기똥찬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앞에 L로 시작하는 그거는 앞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이에요. 좀 대표적으로 삼성으로 시작하는 그 스펠링 써주시면 되고 뒤에 이게 그거래요. 파의 스펠링을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힌트를 잘 이해하셨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자 어쨌든 이렇게 L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 힌트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 2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정답 맞추신 분들은 수익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들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8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유비쿼스 매수가 22,159원, 비중 30%입니다. 물을 타서 평당가를 살짝 내렸습니다. 매도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라는 문자인데 오늘은 현재가 20,3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손실 중이신데 매도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5858님께서 이 유비쿼스를 처음에 매수하셨을 때 뭐 단기적으로 보셨는지 아니면 중기적으로 보셨는지 장기적으로 보셨는지에 따라서 좀 매도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유비쿼스 같은 경우에는 뭐 네트워크 장비 업체죠. 5G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인데요. 뭐 최근에 이제 작년 실적도 굉장히 괜찮게 나왔고 또 삼성전자에서 글로벌 5G 투자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종목이 지금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서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이 종목은 충분히 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2만 원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지지가 놔주는 것이 좋습니다. 2만 원 부근에서는 1차적으로 지지가 놔주는 것이 좋고 만약에 여기 리타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18,000원 부근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비중이 30%시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해도 추가 매수를 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18,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와주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22,500원, 23,000원 부근에서는 좀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근 오면은 한 10% 정도는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해주신 다음에 20% 비중으로 좀 길게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31,450원이 지금 고가인데 31,450원 이상으로도 좀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단 18,000원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23,000원대 부근에서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4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현대차 우선주입니다. 매수가 11만 1,500원, 비중 50%인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종목 진단과 전망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입니다. 자, 오늘 딱 현재가랑 비슷한 가격입니다. 근데 비중이 좀 크시네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에도 아이오닉5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큽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이제 뉴스들도 있는데 이제 전기차 시대가 이제 조금씩 도래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제 충전장도 부족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내연 기관을 가지고 있던 차에서 전기차 쪽으로 아예 섹터가 바뀌어지는 카테고리가 바뀌어지는 측면은 좀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똑같이 내연 기관의 차를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면 뭐 아반떼 탔다가 쏘나타 타고 쏘나타 탔다가 그랜저 타는 거는 같은 내연 기관이지만 사실 혁신적인 변화가 없다면은 아반떼 한 10년 타고 좀 더 타도 되거든요. 소나타 5년 타고 말라 그랬지만 조금은 이제 어려우면 7, 8년 더 타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개념 자체는 변경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전기차로 개념 자체가 변경이 된다면은 기존 이제 내연기관에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또 주유소가 예를 들어서 장기간에 맞춰서 줄어들고 전기차 환경에 맞춰진다면은 차들을 바꿔야 될 때가 되잖아요. 실제로 차는 엔진은 100만 킬로를 타도 사실을 더 탈 수 있습니다. 이제 부속품들만 이제 바꿔주면 되고 실제로 제가 이제 아는 분이 그 서울 시내에서 버스를 운전하시는데 모든 버스가 미터기가 999 찍혀 있대요. 이미 다 이제 100만 킬로 이상 다 탄 거거든요. 네. 계속 부속품만 바꿔가면서 이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동차 수명이 길기 때문에 아예 이제 카테고리가 좀 바뀌어간다는 측면은 자동차 섹터 자체에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어쨌든 간에 동 종목 같은 경우도 차트만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애플카 이슈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가 많이 이제 그 이슈가 빠지면서 그만큼의 거품을 걷어내고 다시 한번 상승추세를 이어내고 있는 측면입니다. 만약 12만 원대에 접근이 될까요? 하면 사실은 거품이 들어가 있는 가격이지만 이미 조금 거품이 좀 빠진 상태에서 추세는 계속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가져가 보셔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주 전망 긍정적이고 매수가도 그렇게 고점 부근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다는 의견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0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화 PNC 매수가 4,690원, 비중 30%입니다. 매수 후 계속 내려가기만 합니다.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4,690원에 매수하셨고 오늘 현재가 4,650원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손절 고민해 봐야 될까요? 손절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뭐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문자를 주신 분도 비중이 30%시네요. 네, 4827님도 비중이 30%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비중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또 비중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비중은 5%씩 나눠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가 지금 4,700원 부근 이신데 4,7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비중을 일단 매수가 부근이 오면은 좀 일부 축소를 해주신 다음에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700원쯤 오면은 비중을 10% 정도 줄여주시고 아니면 한 절반까지도 줄여주신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 아래에서 다시 잡아서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정이 크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3,900원까지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해두시고 그리고 3,900원 부근 정도 오면은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4,300원 부근에서는 또 반등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700원 만약에 여기서 바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5,4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400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 조정 아래로는 한 4,000원, 3,900원까지도 열려 있으니까 이 비중을 좀 잘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을 축소하시고 비중 확대하시는 거에 있어서 한 번에 좀 진입을 하시는 건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4,700원에서 비중 축소해 주시고 3,9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5,400원까지 상승 가능하다는 부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자, 하나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23%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8,485억 원으로 186.23% 증가했다고 하고요. 시장 전망치도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최근에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계열사들이 일제히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에 힘입어서 호실적 역시 함께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주가 1.5%가량 하락하면서 32,3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자 고스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A로 시작하는 여섯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SFA입니다. 오늘도 뭐 항상 저희 시초가로 가격을 잡아오니까 4,450원 잡았는데 오늘 좀 양봉이 좀 6% 넘게 나왔거든요. 목표가 어제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정답 퀴즈 풀어주셔가지고 오늘 오전에 장전에 미리 시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목표가 46,000원, 손절가 37,000원 잡고 대응하시고 새로 들어가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6% 넘게 올라와 버렸고 만약에 이제 관심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종가쯤에 아예 이제 변동성이 끝난 거 확인하고 소량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시기보다는 종가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말씀 좀 드리는 오늘의 종목 SFA입니다. 네, 오늘 종목 정답은 SFA였습니다. 역시 오늘도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종가까지 좀 기다려보셨다가 매매 전략 세워보시고요. 자, 오늘 정답 문자 많이 왔는데 또 오답 문자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일단 문자 한번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092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파테크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저도 파테크 하다 재미나서 팥가스 내렸는데도 계속 심어 먹어요. 계란이랑 생파, 라면에 넣어서 먹으면 좋다라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 이 레시피 마음에 드시나요? 저도 많이 넣어서 먹고요. 저는 네? 요즘 다이어트를 맨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30년째 다이어트 중인데 30년이요? 아, 그럼요. 네. 10살 때부터? 그럼요. 서른 살로 보이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네. 파를 이게 요즘 이제 그 심어놨다가 파가 이제 그 밑동이를 잘라가지고 네. 지금 이제 저녁 먹을 때 두부랑 소고기 조금에다가 배를 불려야 되니까 버섯하고 파를 넣어가지고 볶아서 먹습니다. 아. 대파를 그대로 먹으니까 향도 괜찮고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해보시고 네. 그렇게 이제 한번 데펴가지고 라면에 이제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풍미가 좀 살아나거든요. 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면 얘기 나오면 아주 매일매일 좋은 레시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7151번님도 또 파 얘기에 감명이 깊으셨나 봐요. 살림도 잘하시나 봐요. 주부인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네요. 라는 문자와 함께 정답은 오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자, 하지만 살림도 잘한다. 칭찬 들어왔습니다. 그럼요. 이제 여러분들 남자들도 요즘은 이제 물가 알아야 됩니다. 네. 최소한 이제 인터넷 어디 가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눈탱이 맞고 오면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생필품, 특히 이제 뭐 재래시장 이런 데서는 재래시장도 무섭습니다. 남자들이 가면 눈탱이 맞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마트 물가를 정확하게 이제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쇼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요즘 이제 또 그런 것들도 남자들도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됐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무지다. 네. 그럼 손끝이 살아있죠. 야무집니다. 자, 다음 문자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12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전문가님 힌트에 진심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진심이 아닌데 제가 진심을 억지로 지금 뽑아
뽑아내고 그럼요. 있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옷은 슬림핏인가요? 라는 문장인데 약간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긍정적으로 읽어보자면? 아닙니다. 그냥 원래 제가 입던 옷인데 아, 죄송하네요. 또. 슬림핏이 아니라 제 네. 몸이 쪄서 슬림핏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옷이 뭐 몸이 슬림해졌는데 옷이 슬림해지고 있어요. 오버핏은 아니었죠? 그냥 원래 정사이즈? 사방에서 쪼여들어가고 있습니다. 막. 네. 말씀 안 드리고 있지만 사방에서 쪼여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정상적인 다시 옷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다 함께 전문가님 다이어트를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문자들, 정답 문자들 그리고 응원 문자들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선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시황센터에서 현재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금요일장 다행스러운 반등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면역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고가 3,153선 나왔는데 고가 대비해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0.7%의 오름세 3,143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네, 4일간 조 단위가 넘어가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부담스러웠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 공백이 발생을 했습니다. 2,900억 원이 넘어가는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 개인은 조금 사고 있습니다. 4,300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고요. 기관의 현재 금융투자량의 물량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00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960선 안착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4일간 밀렸는데 현재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96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고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의 오름세 962선을 지나갑니다.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네, 물량이 그렇게 크게 잡히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매도했던 외국인이 물량을 줄이면서 매수로 전환했다는 점이 다소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계속 점검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관만 500억 넘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매체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이버가 디지털 화폐 시장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네이버는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사업에 참여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커머스와 콘텐츠에 이어서 이 분야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주들은 오랜만에 올라오는 가운데 신고가 권역까지의 움직임은 아닙니다. 특히 각 종목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이 엇갈린다는 것이 오늘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KCT와 한국전자금융 그리고 KCS는 외국인의 매수 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한네트와 로지시스는 현재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KCT가 제일 좋습니다. 이 현재 보시면 이 키오스크 전문 업체고요. 외국인이 이거래일제 사고 있습니다. 20%의 오름세 8,650원을 지나갑니다. 그럼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은 전차 군단이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저희는 반도체 관련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파운드리를 포함한 비메모리 부분의 투자 금액을 171조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의 TSMC를 잡고요. 시스템 반도체 1위가 되겠다는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장에서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부장 관련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온다는 점이 오늘장의 특징인데요. 특히 오늘 보시면 한미 반도체 테스 최근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오늘 개별 이슈도 있었습니다. 35억의 수주를 따냈다고 밝히면서 4.5%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유진테크도 좋습니다. 6% 가까이 오르면서 47,1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 확인해 보시죠. 네, 정치인 테마 또 오랜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권주자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42%, 윤 전 총장은 35%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위에 두 종목은 이재명 관련주고요. 밑에 세 종목은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오늘장에서 이재명 관련주들의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자신의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형지 엘리트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관련주, 그리고 동신건설은 이 지연 관련주로 묶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11%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히림은 오늘 윤석열 부인의 김건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등 출발했고요. 오늘 17%까지 오름세가 나왔는데 현재는 상승 탄력이 많이 줄었네요. 3%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9,2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